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택배차에 치여 숨지는가 하면 40대 여성이 태화강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자신이 가진 특별한 재능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재능 기부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저금리 저성장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초겨울로 접어든 요즘 기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면역력 저하로 각종 질환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일요일 UBC 프라임뉴스입니다. 9살 초등학생이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고 40대 여성은 대화강에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 밖에 휴일 사건 사고를 김익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입니다. 9살 김모 군은 59살 최모 씨가 몰던 1톤 택배 트럭에 치여 크게 다친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택배 트럭 운전자 최 씨가 길을 건너던 김 군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태화강 태화교 인근에서 44살 유모 여인이 물에 빠져 있는 것을 119 구조대가 출동해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스스로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남구 달동 도산 사거리에서 오중 충돌 사고가 발생한 뒤 차량 한 대가 다리 옆 난간에 걸리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차량 중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32살 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달 18일 저녁 8시 반쯤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2km 떨어진 모텔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23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음주와 무면허 등으로 다섯 번째 적발돼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최근 자신이 가진 특별한 재능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재능 기부가 활발합니다.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이영남 기자가 소개합니다. 개구장이들에겐 이른 시간인 아침 8시 반. 이 학교는 매일 아침 20분씩 특별한 수업으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노래도 배우고 다른 나라 말도 배우고 너무 재밌어요. 강사는 조선족 출신의 학부모. 학생들이 희망해 수업 시간을 주 3회로 늘렸습니다. 전교생의 3분의 1이 무료 급식을 할 정도로 어려운 학생이 많지만 학부모 13명이 1년째 재능을 기부해 사교육을 대신합니다. 노래도 삽입을 하고 챈트도 삽입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진짜 정말로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말을 배워주는 이런 식으로. 이 초등학교의 양궁부는 선수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시력 관리가 고민이었는데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울산 의사회의 지원으로 운동 선수와 저소득 학생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3학년 때 눈이 안 좋았었는데 안경 안 껴도 되나요? 지역 220개 병의원이 참여해 지난 9월부터 진료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을 도와줌으로써 제가 도와준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더 행복했던 것도 많았습니다. 유니스트 대학생으로 구성된 미담 장학회도 주말을 이용해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 40여 명에게 가르침을 받은 중학생이 100명에 이릅니다. 울산시 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교육 기부를 벌이는 단체와 대학은 54곳. 이들의 활약으로 교육 현장에 생기가 넘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를 맞아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고수익에 대한 환상부터 깨야 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서용만 기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외부 인구입이 많았던 울주군 덕신지구입니다.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에 한 집 건너 한 곳에 원룸이 들어서 이미 600세대에 육박합니다. 마땅히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원룸으로 몰리면서 다른 지역들도 이처럼 대부분 공급이 수요의 배를 넘어섰습니다.
상가 건물 역시 공급 과잉에다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임대 수요가 줄어 30% 이상은 비어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걸 가지고 현금 속으로 돌려가지고 현금 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는 지금 참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재테크 암흑기로 불리는 이 같은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는 무엇보다 고수익에 대한 환상부터 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고도 성장기에는 기간을 좀 단축해서도 필요한 어떤 그런 그 자산을 모을 수가 있었잖아요. 월급, 그 다음에 뭐 투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았으니까. 근데 이게 저성장이다 보니까 이 기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모들은 수면 연장과 가계 부채를 고려해 평균 70%에 달하는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 틈새 상품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빨리 할수록 좋다. 그다음에 어떤 쪽으로 재테크를 하는 게 좋냐? 사실은 아까 재테크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울러 주식이나 보험, 연금 등은 적립식 투자가 안정적이며 투자를 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울산의 시내버스 무제한 환승제가 울산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하는 224억 원 가운데 145억 원이 시내버스 1차 환승 비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 부산은 30분 안에 3번만 환승을 허용한 데 비해 울산시는 1시간 내에 무제한 환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일부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가입한 자전거 상해 보상 보험의 보험금이 보험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구는 지난해 자전거를 타다 다친 주민들에게 지급된 보상액이 97건에 6,400만 원으로 보험료 5,597만 원보다 많았습니다. 남구도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1억 1,900만 원을 보험금으로 내지만 보상을 받은 것은 100건에 1억 6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가 금연구역 내 흡연자 2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일선 구군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중구보건소는 다음 주부터 연말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 승강장 16곳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늦가을을 지나서 초겨울로 접어들면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특히 기온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환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건강백세 이상미 캐스터입니다. 직장인 38살 권호규 씨는 일교차가 큰 데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감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기침하고 목 아프고 콧물 나고 가래가 끓어서 며칠 집에서 있다가 안 돼서 이렇게 병원에 와서 진료 보게 됐습니다. 초겨울로 접어드는 이맘때면 감기와 장염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바로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바이러스는 시기에 따라 유행해 종류가 달라질 뿐 춥다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서 봄까지 유행합니다. 겨울철이 오면서 체온 저하와 그리고 건조한 공기 그에 따라서 이제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서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흔히 감기는 추운 날씨 때문에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이 계절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평소 외출 후 손발을 깨끗이 씻고 장기간의 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감염성 질환에 걸린 뒤에는 운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나 떨어져 각종 질환에 노출되지만 1도만 높이면 면역력이 5~6배로 강해진다고 합니다. 건강백세 이상미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19일에 있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선거 경비 상황실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선 후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유세장 경비를 강화하는 등 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25일 동안 경비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울산시 한의사회는 오늘 울주군 두서면 두광중학교에서 대곡과 사연댐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방의료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한의사들은 농촌 어르신들에게 물리치료와 침술 등 한방진료를 해주고
수자원 공사는 무료로 영정 사진을 찍어드리는 등 맞춤형 공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제7회 울산시장배 스쿼시 선수권 겸 동호인 대회가 오늘까지 이틀간 남구달동 울산 스쿼시 클럽에서 열렸습니다. 2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선수권 남자부와 여자부, 그리고 동호인 남자부와 여자부로 각각 구분해 열전을 벌였습니다. 최근 겨울철새 까마귀가 울산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가운데 울산시가 먹이주기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달부터 오는 3월 말까지 범섭 이밤리 일원에서 20번에 걸쳐 볕이 2톤을 까마귀 먹이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지방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고 오후에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울산의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 최고기온은 10도로 오늘보다 낮아서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 해상에서 오전에 0.5에서 2.5m로 점차 높아져 오후에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날씨입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고 특히 27일에는 잔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